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코딩레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네, 오늘은 14강이고요. 모듈과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7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파일 하나에서 코드를 다 작성한다고 이렇게 가정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커지게 되면 한 파일에 모든 내용을 다 넣는 게 관리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연관된 함수나 클래스들을 각각 별도의 파일로 나누어서 저장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런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파이썬 기능인 모듈과 그다음에 저희가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텍스트 내용을 파일에 쓰고 읽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에서 모듈은 아주 간단한데요. 파이썬 문장을 담은 .py 확장자를 가진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 .py 텍스트 파일을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import라는 명령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래 circle.py라는 파일에 하나의 변수, 파이라는 변수 3.14로 지정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상수처럼 사용하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파이로 쓰면 더 어울릴 듯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area라는 함수 하나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간단한 함수이고요. 이런 두 개의 파이썬 구성 요소를 담은 circle.py 파일을 메모장이나 뭐 원하는 편리한 텍스트 편집기로 작성을 하셔서 파일을 로컬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폴더에서 main.py라는 파일을 또 만들어서 import circle이라는 명령을 쓰면 circle.py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이때 이 circle.py에 저장된 파이와 area라는 함수는 circle.py 파일 안에서 고유하게끔 유지되고요. main.py 안에 있는 다른 변수와는 혼동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main.py에 똑같은 변수 이름 파이 equal 3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저희가 출력을 할때 그냥 파이 하면 circle에 있는 파이가 아니라 이 main.py에는 파이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3이 되고요. 만약에 서클 안에 있는 파이를 출력하고 싶다면 서클.py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모듈 안에 있는 어떤 클래스나 함수, 뭐 상수, 변수 등을 지정을 할때 이렇게 점 노테이션, 단 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또 클래스에서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이런 단 노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네, 모듈은 단순하죠. 네, 어떤 복잡한 형식이나 어떤 전 처리 과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요. 단순히 확장자만 py로 만든 텍스트 파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킨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을 했네요. 네, 사이킨런은 파이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갑자기 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이썬에는 많은 모듈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파이썬을 설치했다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많은 모듈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함수면 import math 혹은 캘린더면 뭐 import calendar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직접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같은 디렉토리, main.py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지 않고 다른 디렉토리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호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내용은 동일한데요. 만약에 이 circle.py가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figures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import 할때 import figures.circle 이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서클이라는 모듈을 어떤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있을 때 호출할 때그 사이에 연결하는 표시를 저희가 점을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서클에 있는 파이를 호출하려면 figures.circle.py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은 파일명이고 figures는 디렉토리명이고 파이는 변수명이죠.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요소지만 이렇게 단 노테이션을 이어서 쓰면 파이썬에서 figures 디렉토리 안에 있는 서클 모듈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파이 변수를 불러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듈 이름을 쓰기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circle.py 혹은 figures.circle.py 이렇게 길게 이어 쓰기가 번거로울 때가 좀 많죠. 그럴 경우엔 from 키워드를 사용해서 circle 모듈 안에 있는 특정 변수나 메소드나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from circle import py 하면 py만 임포트 되고요. 즉, 이 main.py에서 py 변수만 사용할 수 있고요. area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y로 불러드린다면 main.py에서는 이때부터는 circle.py가 아니라 circle. 아니 그냥 파이라고 이렇게 쓰면 3.14가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정해서 지정할 이름이 너무 많을 때 제가 서클 안에 있는 모듈 안에서 불러드릴 것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일일이 다 from circle import하고 이름을 다 쓰기가 좀 번거로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별 표시를 하면 서클 안에 있는 파이, 에어리어 등등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임포트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에어리어 3 하면 면적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맨첫 장에서 봤던 임포트 서클과 다른 점은 임포트 서클 할땐 서클.에어리어 이렇게 다 앞에 있는 모듈명, 저희가 보통 한정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다 써줬어야 되겠죠. 하지만 from 서클 임포트 별 표시하면 그런 한정자가 필요 없이 그냥 함수 이름과 변수 이름을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용도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일관된 스타일로 좀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정자를 길게 붙이는 것과 그다음에 from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정자 없이 함수를 임포트하는 방식을 막 섞어 쓴다면 약간 좀 혼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가능하면 일관된 방식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듈 이름을 알리아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모듈 이름이 너무 긴 경우가 있거든요. 파이썬은 이렇게 소문자와 밑줄 문자를 사용해서 변수나 모듈 이름, 파일 이름을 만드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가령 굉장히 긴 모듈 이름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very long module name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만약 그대로 쓴다면 very long module name. 밑에 있는 이 모듈 파일 안에 있는 sum 펑션을 이렇게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쓰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as 키워드를 써서 모듈 이름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ery long module name을 VLMN으로 저희가 줄여서 알리아싱을 하면 VLM.sum 펑션으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듈 이름을 가능하면 파일 이름이니까 나중에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한 이름, 충분히 긴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알리아싱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일부 아주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들, 모두 라이브러리들에서 이렇게 알리아싱을 뭐랄까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패키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란 용어를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패키지라고 하면은 여러 모듈들을 가지고 있는 좀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설치하면 그 안에 여러 개의 모듈들이
존재하고 그 모듈들이 또 여러 함수와 클래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numpy, 그다음에 pandas, matplotlib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 책의 후반부에 좀 배울 텐데요. 이런 패키지들을 알리아싱하는 관습이 굉장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umpy는 np, pandas는 pd, matplotlib, pyplot은 plt. 이 책에서 배우진 않지만 네, 텐서플로우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죠. TF, 그다음에 C보, 아유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C보는 네, SNS 이렇게 알리아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 SNS라고 알리아싱하는 이유는 이 C보이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무슨 그 TV쇼, 미국의 TV쇼 이름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 이름을 네, 조크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패키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이름, 플레임을 약자가 SN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아싱을 보통 하고요. 이렇게 약간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알리아싱을 하는 거를 좀 따라가면 좀 거부감 없이 따라가면 내가 쓴 코드를 다른 사람도 읽기 편하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쓴 코드를 읽을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np.뭐라고 이렇게 쓰면 아, 이 사람이 지금 numpy에 있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구나 라고 금방 이렇게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널리 사용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의 알리아싱을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import 관례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import 문장 하나의 모듈을 import합니다. 아까 저희가 from 키워드에서 하나의 모듈에 있는 여러 개의 함수를 import할 땐 여러 개 쓰셔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듈 자체를 여러 개 import할 때는 이렇게 import mass, global 이렇게 쓰지 않고요. import mass, import global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좀 관례이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많은 관례를 따라가 주면 좋기 때문에 따라해 주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메뉴에 import 문을 놓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다 중간 부분에 import 문을 놓지 않고 가능하면 선언 부분, 맨 윗부분에 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모든 모듈들을 다 import를 하고 그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일입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떤 종류의 파일을 읽고 쓸수 있는 기능을 다 제공하죠. 파이썬도 물론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파이썬에서는 파일 핸들을 사용해서 파일을 열고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함수에서 파일을 열고요. 그다음에 리드 함수로는 파일을 읽고, 그다음에 라이트 함수로는 파일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즈로 파일을 닫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관례를 흐름을 따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name.txt라는 파일을 맨 처음 열고, 그래서 오픈하고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문자열을 써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모드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파일을 어떤 모드로 열 것인지 지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W라고 쓰면은 이제 쓰기 모드로 여는 거고요. R로 쓰면 읽기 모드로 여는 거고, A로 쓰면 이제 덧붙여쓰기로, 이어쓰기로 파일을 여는 그런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 핸들을 fh를 만들면 이 fh에 write 메소드를 사용해서 네, 뭐 해선박이라는 어떤 문자열을 쓰고요. 그다음에 fh를 close 하면 파일이 닫힙니다. 그러면 name.txt 파일을 저희가 뭐 메모장이나 어떤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보면은 원하는 자기가 쓴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파일을 열고 처리할 때 with context 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일을 작성하다가 뭐 의도치 않게 중지가 되거나 혹은 클로즈 하는 걸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클로징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신택스 구문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with하고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as 키워드로 이 오픈 함수가 리턴하는 파일 핸들을 fh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with 문 아래에
들여쓰기 한이 블록에서 FHE를 사용해서 파일을 마음껏 조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write를 해서 똑같이 해선박을 썼네요. 그 다음에는 네, close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with 문 아래 블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파일이 FHE 파일 핸들이 클로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쓴 파일 내용이 안전하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보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with 컨텍스트 문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또 파일을 읽을 때는 with 오픈하고 R 모드로 파일을 연 다음에 이 파일은 이제 파일 핸들이 FH 변수에 저장이 되고요. 이 FH를 사용해서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readline 메소드를 사용했는데요. 이 readline은 저희가 한줄한 줄씩 읽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readline을 호출해서 해선박이라고 쓴 것을 읽고 출력을 하면 해선박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readline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파일을 읽고 쓸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 그 다음에 파일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책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 모듈, 스탠다드 모듈과 또 저희가 설치해서 서드 파티에서 제3자가 만든 모듈 혹은 패키지를 설치해서 거기 있는 모듈들을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8장 저희가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